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퇴임사와 여러 면에서 비교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비난이 인다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법관마저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가 법원을 장악했다는 포드 사법부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인 반면 김 대법원장은 비판을 적극 수용해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등이 법관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하도록 재판 중심 사법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 기획법관이 더 대접받는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전관 예우가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면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